워스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제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영상을 이걸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제가 XG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는 사실 웬만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고 피곤했어요. 아, 내 몸이 진짜 10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부 구독자분들이 왜 XG 하울링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왜 너는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 않는 것이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진짜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어찌됐든 좀 최대한 이 영상을 올려야겠죠. XG 두 번째 미니앨범 R가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타이틀곡인 하울링이 영상도 공개가 됐고, 뭐 한국음악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퍼포먼스 하는 영상들도 막 올라왔어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볼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 드릴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거 드릴 같거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국 음악방송 있잖아요, K-POP 그룹들이 많이 나오는 이 음악방송에 드릴 리듬의 음악을 들으니까 와,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만큼 이런 드릴 같은 장르들이 워낙 또 코어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뭐 많이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아시아에서 드릴이라는 음악 장르가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음악방송에서 저런 비트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거 있죠. XG는 항상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음악적인 시도를 과감하게 하고 뭔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세일즈라든가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두려워하지 않는 음악적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반기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XG 하울링을 들어보시면 그 이면에는 이 곡의 프로듀서들 중에 이제 챈슬러님과 제이콥님이 또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런 시도들이 가능했던 것 같고, 멤버들이 너무나 잘 소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XG의 음악이 계속 뭔가 진일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저는 XG 지금 두 번째 미니앨범도 들어야 되는데 사실 바빠서 지금 전곡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트랙리스트들 중에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곡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곡들을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XG 같은 그룹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힙합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룹을, 저는 뭐 K-POP이든 J-POP이든 살면서 통틀어서 처음 보는 그룹이니까, 뭔가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한때는 힙합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XG의 이런 실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됐고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XG 이후로도 이제 여성 아티스트,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 있게 갖고 오는 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게 XG의 영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부터 화제의 뮤직비디오 XG 하울링을 영상을 지금부터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s go! Yeah. 첫 번째 코코넛 벌스죠. 시작할 때 그 도판 목소리, 도판 플로우가, 야, 역시 XG다. 예, 이런 느낌이 나네요. 가사도 보면 어떤 역경이 들어와도 우리는 다 극복하고 해낼 수 있고 우리는 천하무적이야, 약간 이런 좀 자신감 넘치는 포부 있는 가사 같은 게 좀 보이죠? 아니 세상에, 힙합이나 랩에 있어서 딥한 영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자 걸그룹이 잘 없어요. 저 벌스 들으면서 가끔 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후렴부나 후렴부의 연출이 되게 좀 주술적이고 오리엔탈적인 느낌도 있어. 근데 항상 XG 뮤직비디오가 언제부턴가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막 입체적이고 막 스펙타클한 그런 연출이 제법 가득 채운 뮤직비디오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 아우라는 이 훅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캐치한데 이게 늑대의 울음소리를 약간 R&B 스타일 느낌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 아우라는 애드립을 누가 먼저 제일 잘 살렸냐고 생각하면 마이클 잭슨인 것 같아. 제가 들었을 때는 늑대의 울음소리? R&B나 이런 음악에서 표적인 애드립 소리로 많이 쓰이는 거를 저는 좀 들었거든요. 곡이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게다가 드릴 리듬 들어가 있고 대박이야. 지금 이 벌스가 주리 그분의 벌스 맞죠? 어우 화끈하다. 야 자기들을 어떤 늑대에 비유해서 얘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린 강하고 센 종족이다, 용감한 종족이다 라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 같아. 그저 남녀관계에 치우친 그런 가사들보다 우리는 점점 뭔가 역경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와도 우리는 극복하고 진화한다 라는 느낌으로 약간 자기개발식의 가사 같은 것도 다른 걸그룹들과는 좀 다른 차이점을 두는 거죠. 전 좋은 것 같아. 단지 뭐 자기 자랑이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룹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가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가사들이 뭐 전 K-POP 다 통틀어서 걸그룹들에게 잘 볼 수 없는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기한 부분도 많죠. 일단 CG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것도 있는데 가사에서 주는 깊은 울림이 있다. 저는 XG가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꽤나 멘탈적으로 강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남들이 가지 않는 음악적인 방향을 처음부터 찾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남들이 안 한 걸 하니까 리스크가 얼마나 큽니까? 두려움도 있지, 걱정도 되고. 근데 우려들을 극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상 위로 우뚝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그룹들보다 멘탈적으로도 꽤나 강하지 않을까,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후렴부는 굉장히 퓨처리스틱하고 랩벌스들은 우리가 듣기에 익숙한 약간 드릴 리듬에 그런 게 있고 되게 신기하다. 그 늑대 같은 복장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 R라는 앨범에 워낙 임팩트가 센 곡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아시게 이미 공개된 곡들이 워낙 깊은 인상을 느끼게 하고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울링보다 더 먼저 공개된 곡들보다의 임팩트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일본이나 한국의 K-POP이나 다 통틀어서 이런 비트를 가지고 아이돌 그룹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도 모험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결국은 실행에 옮긴다는 것도 너무나 박수치고 이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XG는 제가 생각해도 멘탈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룹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XG가 데뷔했을 당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저는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특히 여자 아이돌 그룹을 잘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XG라는 그룹이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다른 걸그룹들도 조금씩 조금씩 힙합을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변화해 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흐름에 변화하는 데 있어서 XG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 파이오니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멘탈적인 부분, 멘탈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XG는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강해졌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은 것 같아. 그저 뭐 사랑, 남녀관계에 대한 가사를 그냥 보여주는 가사에 대한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더 공감이 잘 안 가고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그들의 가사들은 약간 동기부여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멘탈적으로 듣는 사람들도 뭔가 멘탈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가사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니까 최고의 동기부여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놓는 곡들마다 한결같이 다 좋아가지고 뭐 이번에도 여지없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